더운데 시원한 커피 마시고 해. 와, 고마워. 잘 마실게. 헐,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인 거 몰라? 처음 듣는 얘긴데. 8월 1일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돼서 지금 집중 점검 실시하고 있대. 그럼 매장에서 음료 어떻게 마셔? 매장에서는 머그컵이나 텀블러처럼 다회용컵만 사용 가능해. 일회용컵은 아예 쓸 수 없는 거야? 직원이 주문을 받을 때 매장 안에서 마실지 밖에서 마실지 물어보고 밖에서 마신다고 하면 그때 일회용 컵을 주는 거지. 일회용 컵을 받아서 매장에 앉아있으면 안 돼? 금방 나갈 수도 있잖아. 일회용 컵은 매장 내에서 절대 아예 쓸 수 없어. 쓴다면 그 매장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야.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쓰고 있는 손님들은 당연히 직원들이 못 앉게 하겠지? 보고 있다. 그러면 개인컵을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겠네.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로 자연환경을 지키는 거야.